다음 소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양산 동부 권역인 웅상 지역에 굵직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환 기자입니다. 동부 양산 권역인 웅상 지역입니다. 양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0만 명가량의 인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하지만 물금과 동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개발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서는 중앙이 되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고압선이라든지 또 공원이 지금 공원 이야기 나온 지가 그 숱하게 제가 알기로 한 18년 됐었는데 양산 웅상의 중심지에는 문화체육공원이 들어섭니다. 걸림돌이었던 진입도로 개설과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늦었는데 전신주라든지 철탑이 지금 세 개가 가로 놓여져 있는 걸 지중화시키면 도시가 더욱더 미간이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3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과 광장, 산책로, 운동시설을 갖추게 될 웅상 센트럴파크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부지 확보를 위한 흙깎기 작업과 토사 반출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가량 진행된 상태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나동현 양산시장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핵심 시책으로 추진 중인 양산시는 웅상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웅상의 근접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양산에서 명물 파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느 것보다 제일 접근하기가 좋고 또 그러한 어떤 거점으로서 만들어가게 되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웅상 센트럴 파크 조성과 함께 회화강변 개발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산시의 웅상 지역 발전 추진과 함께 지역 균형은 발빠르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